2015 미술 교과서 지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교과서를 조금, 양을 늘려야 할것 같은데, 어쨌든, 용어사전도 해야 되겠지만, 교과서를 좀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끝내고 봐야 되니까,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 자, 우선은 23강이고요. 오늘 주제는 뭐, 캔디창이라든가 컷아웃 기법, 앙소르, 엔소르라고도 하고, 이집트 상형 문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죽기 전에 나는, 캔디창. 이런 식으로 이제는 여러 가지 뭔가 이제 벽에다 뭘 적어요. 보시면 사람들이 직접 참가하여 각자의 꿈과 희망을 적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 작품입니다. 우선은 그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의미.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왜 하느냐. 그래서 꿈과 희망을 적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진 건물 벽에 그 공간을 재창조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벽화 개념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벽을 재창조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이 잊고 있거나 잃어버린 꿈을 다시 꾸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이 프로젝트는 70개가 넘는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2009년 갑자기 죽어버린 어머니로 인해서 작가는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그녀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삶에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이게 아무래도 작가의 성찰이겠죠. 그런 그녀는 뉴올리언스의 마린이가 이제 900번지에 버려진 집안채를, 마련해서 외벽 한쪽 벽면에 거대한 칠판을 만들고 빈칸 채우기 문장을 스텐실로 찍은 다음에 Before I Die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 설치 작가이기도 하고 도시 디자이너, 도시 계획가였던 캔디 창은 한달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 작품 프로젝트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누군가 벽면을 마주치게 되면 각자 비밀스러운 소원과 꿈을 적어보도록 의도를 합니다. 그래서 큰 기대보다는 자신의 생각한 그 죽음과 삶에 대한 고찰,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이 작품,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 그러니까 이제 관객의 참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을 가득 차게 했다라는 것이고, 버려진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 하도록 만든 작품이고, 세상은 혼자만의 삶이 아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의 작품이 아닌 참여 미술이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참여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모여 하나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품들이 참 많이 제작이 되죠. 그 다음에 걸스타인은 많이 나옵니다. 이건 기법의 어떤 특성을 두고 봐야 되는데, 우선은 알루미늄에 채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거리에 어디론가 이제 바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의 그 여유 없는 현대인의 삶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제 활기차고 율동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색채가 되게 튀죠. 그래서 메비우스 띠처럼 생긴 팔자 형태의 원형 굴레를 그 수많은 사람이 걷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죠. 반복된다라는 뜻이에요. 각자가 입고 있는 옷이나 얼굴색 등이 모두 다르지만 한 방향을 위해 걷고 있는 형태는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걷는 것일까라는 그 현대 도시인의 그삶 속의 단면을 비추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이자 도안가인 데이비드 걸스타인에 의해 제작된 작품인데, 주로 회화나 조각 제작 방법에서 벗어나서 레이저 커팅 기법, 일명 컷아웃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커팅을 해서 채색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밝은 색채가 두드러지게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이거는 뭐 입체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예. 걸스타인의 컷아웃 기법이고요. 철이나 나무를 소재로 독특한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알루미늄 채색입니다. 3차원으로 계약한 후에 평면적 특성도 드러나도록 작품을 제작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합판으로 작품을 주로 제작하다가 점차 소재를 이제 강철로 바꾸게 되는데, 종이에 그린 드로잉을 기본으로 강철에 대고서 레이저 커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컷아웃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한 그 붓터치나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해서 채색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채색은 아무래도 실크스크린 기법을 주로 쓰고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차가운 금속에 회화적인 감성이 나타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갈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체는 뭐 사람인데 이 머리가 새네요. 자, 도자의 아크릴,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걸 사용하는데, 친구와 함께 오래도록 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현대인의 일상을 이제 갈매기 모습에 비유해서 표현을 했는데, 사람 몸에 갈매기 얼굴을 한두 형상이 앉아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복장 형태로 보아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 듯 보이는데, 이들은 어떤 관계로 의자에 같이 앉아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들게 하죠. 그래서 도시의 사람들이 개인의 성향으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듯, 갈매기 머리의 형태들은 이제 궁금증과 이제 폭소를 자아내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홍도가 나왔네요. 풍속가랑 일정한 사회적 계층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일상 모습을 그린 회화를 얘기하고요. 계층에 따라 이제 농민적, 서민적, 귀족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내용에 따라 종교화나 역사화 등의 뚜렷한 구분을 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들 주제 역시 풍속화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대표하는 김홍도는 일상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의 모습을 배경 없이, 그러니까 뭐 특히 뭐 배경이 있고 없고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신윤복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배경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배경이 없는 상태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그 개체들, 이 개체들의 어떤 특성들을 다 나타내기 위해서 부감시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식, 그러다 한 개개인의 어떤 겹침보다는 하나의 독특한 어떤 개성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경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구도가 아무래도 원형 구도 형식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들, 집중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신윤복은 양반들의 영웅문화를 주제로 배경을 담아 표현하기도 했는데, 계층에 따른 구분이 없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풍속화는 고대 폼페이 벽화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15세기 네덜란드 화가 사이에 풍속화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개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세기 풍속화가는 프랑스 샤르댕과 선민생활에 취재하여 교훈적, 그 다음에 풍자적 풍속화를 그린 호가드. 그러면은 샤르댕과 그 다음에 호가드 전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뭘까? 계몽주의 때문에 그러죠. 계몽주의. 그래서 향유 사회의 모습을 그린 뷔셰, 이것은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이전의 로코코 양식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앤소르, 앙소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면들이 둘러싸인 자화상이 제목인데, 우선은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작가의 모습을 통해 군중 속의 고독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는 누구인지 나 자신과 외부의 관계에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인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가면 속 빨간 모자를 쓴그 화가 자신 엔소르가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엔소르겠죠. 주인공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가면이 보입니다. 이는 엔소르의 친구들이나 이웃의 가면을 이웃의 얼굴을 가면 형태로 그려놓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해서, 카니발 가면 등을 파는 기념품 가게를 운영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엔소르는 작품 가면에, 그 작품 속의 가면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이중적 형상, 작가 마음속의 얼굴 등의 의미를 담아 작품을 제작했는데, 사실은 보여지는 것과 내면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그렇죠. 예.
자, 벨라스케스는 궁중 화가고요. 마드리드 궁정 내에 마르가리타 왕녀와 그 수행자의 일행을 그린 작품인데요. 모델들 사이에 캠퍼스 앞에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음으로써 예술 창작과 회화의 고결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신분 상승의 욕망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림에 투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는 화가의 본인도 그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근데 요거 보통 미술사에서 어떤 관점으로서 보냐면 이 르네상스랑 비교했을 때 우선 벨라스케스를 기준으로 이제 바로크 회화의 어떤 특성이 잘 보여진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공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르네상스는 어느 정도는 폐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중요한 어떤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직까지 그것을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되게 확장된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는 주제가 되는 이 왕녀 여기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이제 하녀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는 뭐 화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이제 밖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거울에 비춰지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는 잘 그려지나 하고 이제 부모가 보는 그 문을 열고 있는 대상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에 대해 비춰지는 어떤 공간에 대한 확장과 그 다음에 그 문을 열고 있는 뒤에 어떤 그 외부 공간의 확장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미술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글레이저. 글레이저는 뉴욕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기획한 광고 홍보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시각 이미지입니다. 이제 요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거. 상징을 통해서 희망 메시지를 주면서 뉴욕의 도시 정체성도 강화시키고요. 웰턴 글레이저가 탄생한 I Love New York은 제1차 석유 파동 직후에 전 세계가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을 때 1975년에 뉴욕 주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기획을 한 광고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1975년에 만들어낸 I Love New York의 로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게 표현했는데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희망을 준다라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나라랑 다르게 미국 애들은 자국에 굉장히 그 자부심이 세죠. 그한 예로 미국의 시민이 어디서 납치를 당했거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거나 그 사람을 구출해서 온답니다. 이게 뭐 강대국의 특징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나머지 자긍심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 1월 5봉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형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5봉도로 형상화해서 U와 M은 강과 산을, 그 FF는 그 심불산의 억새를,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는 해를 상징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1월 5봉도는 달과 해 다섯 산봉우리를 그린 그림인데 병풍에 주로 그려졌고요. 조선시대 어자 뒤편에 병풍으로 놓여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작품에 강한 왕권과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바라는 의도가 담아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해와 그 다음에 달, 이게 예전 시험 문제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달은 왕비고 해는 그 임금을 상징하고 소나무는 충절한 신하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폭포수와 파도는 백성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의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민화의 상징 의미는 꼭 나오잖아요. 한 번씩.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집트 상형 문자가 나오네요. 이집트 상형 문자는 고대인들의 사물의 형태를 본떠서 만든 시각적 상징 기호를 활용해 소통하며 의사를 주고 받았대요. 그래서 인류 문명은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서 히글리프에로라 불리는 상형 문자를 사용해서 기록에 남겼어요. 그래서 히어로글리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히글리프에로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서는 히어로글리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성한 글귀라는 뜻을 가진 문자로 글자의 각종 동물이나 사물, 신체의 모습을 본뜬 모습으로 하고 있대요. 벽면에 비석에 새겨진 신성한 문자들은 시각적 상징을 나타내죠. 아무래도 상형 문자니까.
당시에도 이미지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뤄졌음을 보여줄 수 있고, 이 명칭만 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는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재석. 사이버폭력. 참 심각하죠. 여러분들 학교 가셨을 때 담임을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신경 쓰입니다. 가상 공간에 행해지는 폭력의 심각성 및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광고물인데, 모바일 단말기 모양을 한 전광판에 폭력을 가하는 학생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 고통스러워하는 학생의 모습이 보여요. 단말기 속의 영상은 바라보는 이들의 거리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등의 예방을 위한 정보가 재생되도록 프로그램됐고요.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할 모바일이 흉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오른쪽도 역시 그런 홍보물인데, 인포그래픽을 사용했다. 뭐, 그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픽토그램. 픽토그램은 그림과 전보의 합성어인데요. 국제적인 행사 등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 문자이자 언어를 초월해서 직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된 그래픽 상징, 심볼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가장 특이점이 뭐냐면 전 세계의 공통 언어의 개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 문자와 함께 색상으로 긴급 안전 주의 등의 안내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검정은 일반 사항 및 공공시설물 안내고요. 파랑은 지시, 노랑은 주의 경고, 초록은 안전, 피난, 위생, 구호, 빨강은 금지, 소방 긴급, 이런 식으로 사실은 픽토그램 자체가 형상으로만 우리가 의미가 공통으로 사용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계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정보 시각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전 세계, 지구상의 그런 어떤, 정보화를 그래픽화 시켜서 그걸 이동하는 것을 그래픽화 시킨 거죠. 그 다음에, 마르키온도, 그래서 길레이스. 인데요. 염색 가공, 카멜레온, 데이터 시각화 수상작이랍니다. 카멜론의 뼈와 연골을 그 색소로 염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한데, 각 부위를 32군데로 나누어서 촬영한 뒤 하나로 합성한 작품입니다. 염색을 한 뒤에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 조직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듯 자세히 보여주는데, 죽은 후 화학물질로 처리된 카멜레온을, 마르키온도는 이제 32군데로 나눠가지고 촬영한 뒤에 하나로 합성해 뼈, 연골, 피부, 근육 등이 잘 드러나는 시각 이미지로 탄생을 시켰대요. 이 작품으로 2015년 데이트 시각화 경진대회에서 더비지스 그상 이름이겠죠, 뭐. 수상했다. 그다음에 조던이라는 작가인데요. 숫자 헤아리기. 음료수 캔을 표현한 쇠라인데, 이제 요 작품이에요, 사실은 요 작품. 이 작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청량캔, 여기서부터 볼게요. 30초에 그 10만 개 이상 버려지는 그 음료수 캔을 재활용해가지고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그림을 재형상화한 작품이래요. 현대사회 물질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아, 마구 버리는 어떤 폐기물을 가지고서 대부분 이런 작품들을 많이 하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청량캔 음료들을 모아서 세라가 추구하는 전묘한 분위기로 표현을 했는데, 작가 조던은 미국 사회가 처한 감각마비가 가져온 공포와 공동체 의식의 부재가 이제 불러오는 재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대요. 즉,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적 수치들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려고 했고요. 조던은 해마다 버려지는 휴대전화, 커피를 담기 위해 1시간 동안 소비되는 컵, 미성년자들의 흡연 문제, 무분별한 성형문화,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 등 이런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위의 작품은 추상적 개념이나 상상의 세계가 아닌 미국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자, 그렇게. 자, 여기까지고요.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좀더 봅시다. 이거 보고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바로 진행하죠.